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글소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저에게 질문을 주신 글소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 군대와 사회, 군대 이꼴 사회를 동일시하는 동료분들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군대랑 사회를 똑같이 봅니까? 다르게 봅니까? 이게 좀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군대랑 사회를 좀 다르게 봅니다. 군대하고 사회를. 근데 군대랑 사회를 동일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군대 가면 군대는 사회 축소판이라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근데 저는 군대랑 사회를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할 수 있어. 근데 완전히 똑같지도 않아요. 공통점이 있어. 근데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직장을 다니냐에 따라서. 군대 또는 사회. 그러니까 직장이 좀 보수적인 데는 군대 성향을 많이 띠고 개방적인 곳은 군대 성향을 안 띠죠. 예. 직장 문화가 보수적이다. 그러면 군대 성향이 좀 없겠죠. 왜냐하면 군대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직장 문화가 좀 개방적이다 하면 군대 성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방적인 직장 찾기 어려워요. 그나마 개방적인 직장이 그나마 개방적인 곳이 IT입니다. IT가 그나마 좀 나아. 예. 네. 근데 그 외의 회사들은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군대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군대 성향이 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이 군대 성향이 심한 직장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냐 하면 생산직. 생산직 중에 한좀 규모가 있는 곳. 규모가 있는 곳은 좀 군대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철강이나 이제 어떤 자동차 같이 쇠덩어리 맞추는 데는 이거 좀 많이 따집니다. 반도체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보통 생산직 같은 경우에 사수, 부사수 이렇게 나눠요. 예. 라인마다 사수, 부사수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인마다 공정에 한 3명, 4명씩 붙는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일해보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1차 공정, 2차 공정이 있으면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짬밥이 높은 사람이 사수가 되고 짬밥이 낮은 사람이 부사수가 돼요. 신입은 당연히 부사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사수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나 이런 거 싫어하니 가지 마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건 꼭 배워라. 이런 거 있으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법입니다. 예. 네. 근데 생산직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생산직은 워낙에 체계가 좀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무 규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당연히 이 군대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군대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군대라는 것이 질서, 사후간의 질서나 어떤 복무관계, 보고체계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생산직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예. 네. 그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안업체. 보안경비업체. 보안 경비 업체가 특히 군대 성향이 강하죠.
예. 네. 보안 경비 여체는 좀 심한 게 뭐냐면, 한, 입사 10일 차에, 15일 차에도 선배 후배 나눕니다. 예. 네. 사회 나이 같은 거 가리지 않고, 저 보안 없이 일해봤잖아요. 한 달, 두달 차에도 선배 후배 나눕니다. 군대랑 똑같아요. 그래서, 군대놀이 많이 하는 곳입니다. 예. 네. 다 낚았어야 돼. 보안 없이 들어가면. 예. 네. 군대에서는, 선배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낚아였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다 낚아쓰기 지겨웠죠? 혹시나 본인이 보안 없이 할 일이 있으면 다시 쓰게 됩니다. 예. 네. 군대에 재입대한 느낌이 들 거예요. 보안 경비 업체도 보면 이제 어떤 보고, 규율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군대 스타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 경비 업체가 이 창설화된 계기가 뭐냐면 보안 경비 업체가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노알님? 대한민국의 보안 경비 업체를 누가 만들었게요? 누가 만들었냐면 퇴역 군인과 그리고 퇴직한 경찰관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미 경찰과 군대는 저런 어떤 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설해서 이제 나와서 먹고 살려고 이제 창립을 한게 경비업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1, 캡스, KT텔레캅, S텍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스타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그거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직장에서 유독 네. 군대 문화를 강조하는 직원 치고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질문을 주시는 구이소스님도 그럴 겁니다. 만약에 이런 군대 문화를 강조하신 분이 좋은 직원이었고 나한테 정말 잘해줬으면 이런 질문을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직원이 아니었으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 줬겠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유독 군대, 사회 나가가지고, 군대처럼, 깍듯하게 보셔라. 특히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정말 싫죠? 막, 회사에서 일하는데 뭔가 서툴다거나 뭐잘 모르는 게 있으면, 너 혹시 군대에서 이렇게 했냐? 너 군대 가서 졸라 고생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제일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 서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 군대 가서 했으면 졸라 맞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글을. 직장 다니다 보면 군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동료를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그 가끔씩 만나게 되는 동료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해주신 굿소스님도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볼 때마다 뭔가 다 기분이 나쁘고. 근래에 퇴사한 직장이 사내정치가 주 문화인 생산직이었습니다. 사내정치 심한 곳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은 분이 없으니까 별로 여기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하는 거겠죠? 구이소스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장이라는 것이 상명하복이고 위아래 따져야 되는 건 맞는데, 군대만큼 따질 필요는 없죠. 군대만큼. 그리고 나는 오히려 따지는 게 좀, 어떨 때는 좀 너무,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사회 나왔으니까 형이라 불러. 편하게 생각해. 물론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긴장을 풀어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너무 딱딱하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장 세계마저, 한달 먼저 왔으니까 선배라 불러 깍듯하게 모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이해한다거나, 군대 다닌데 굉장히 보고체에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일을 잘한다,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보다, 아, 이 사람은 좀 멀리 하고 싶다. 와, 굴소스님 엄청나시네.
나중에 그 사내 정치보다 더 심한 사내 그런 게좀 투정 크죠. 사건으로 번질 뻔한 사건도 붕어 형님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이곳에 있어요. 자, 그리고 사내 정치 심한 곳.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요건 끊어서 얘기할게. 아무튼, 군대와 사회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대와 사회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사회는 군대가 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회와 군대와 비슷한 게 있어도, 사회는 군대가 되면 안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사회는 철저한 능력이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짬 대우 받고, 고참 대우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군대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건 없건 인성이 좋건 나쁜 간에 실력이 없는 사람도 짬밥 높다는 이유로 굽신거리고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실력이 없으면 나가야죠. 도태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하고 사회는 어느 정도 구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사회에서 그런 군대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거예요. 회사에서 주변 동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고, 뭔가 좀 융화되기도 힘들고요. 예. 네. 그리고 절대 그런 직원들 밑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 같이 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혹시나 군대란다. 사회에서 너무 군대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계신다면 좀 적당히 유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사회지 않습니까? 뭐 직업군인 하려고 그 사회 온 것도 아니고요. 군대가 좋으면 군대 가야지. 왜 사회 나가가지고 직장 다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군대가 좋으면 재입대하셔야죠. 아니면 공무원 하시던가. 왜 사회 나가가지고 병년들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 나오더라도 상명하복 기본적인 어떤 위아래 문화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군대처럼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 뭐든지 기본적이고 적당히 좋습니다. 너무 군대처럼 빡빡하게 짜여진 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럴수록 회사 입장에선 손해예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따를 거기 때문에. 아무튼 글소스님 짐은 잘 받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